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인지는 모르겠고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몸에 힘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집에 가서 일찍 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한 편 보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이 약 10시 정도 됐나? 10시 16분 정도 됐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렸거든요. 50mm f1.8 렌즈. 점점 저의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이 렌즈 어때요? 저 렌즈 어때요? 이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 리뷰를 하고는 렌탈샵에서 빌려서까지도 리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 리뷰하지 못했어요. 얼마 전부터 카메라 백팩 리뷰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자야지 했는데 빨리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리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제가 또 렌탈샵에서 빌려서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장비를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나요? 그래서 일단은 영화관에서 나와서 집에 도착을 했고 올라가서 가방 리뷰할 거예요. 빨리 하고 난 뒤에 제가 나중에 원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심이 너무 감사하네요. 피곤하긴 하지만 빨리 올라가서 리뷰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찍어야 돼서 집에서 찔러와 오늘은 진짜 정말 즉흥적으로 한다. 지금 시간이 12시 16분입니다. 집에 와서 씻고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고 이렇게 한다고 2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씻고 지금 온 상태예요. 자,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백팩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꺼내봤어요. 원래 가방에 없던 것들도 캐리어에 있는 것들도 몇 개 들고 온 게 있는데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저렇게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꺼내놓은 상태예요. 보통 우리가 카메라가 한 대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는 가방을 보통 들고 다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5D 마크 3 때까지는 이거를 들고 다니다가 렌즈가 2개, 3개가 되고 망원 렌즈를 영입하면서 5D 마크 4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이 가방을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금액대는 약 20만원 상당이었는데 그때 안 그래도 백팩을 하나 구매를 하려고 했었지만 정말 잘 됐다 해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방의 제품 이름이 로우프로 프로택틱 350이에요. 450도 있는데 450은 크기가 좀 더 큽니다. 가로로도 그렇고 높이로도 그렇고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충분히 여러 대 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 더 큰 거를 원하긴 했는데 사은품으로 350을 주니까 350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450을 구매를 할까? 더 큰 거를 구매를 할까? 하면서 카메라를 또 한 대 사고 장비를 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캐리어를 사자 해서 지금은 요 가방이랑 캐리어를 들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방 정리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어떤 렌즈가 들어가고, 어떤 카메라가 들어가고, 카메라가 몇 대가 들어가고 등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사이드 쪽에 보면 양쪽으로 귀가 열려요. 여기는 제가 뭘 넣고 다니냐면 블로어라고 하나요? 뽁뽁이? 이거를 넣어 다녀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뭐 건전지나 다른 거를 넣기도 합니다. 보통은 요렇게 넣어 다니고 먼지가 꼈다면 여기서 바로 빼가지고 뽁뽁뽁뽁으로 카메라 렌즈를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제가 소니 RX100 MK4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소니 액션캠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지금 제가 3개가 있어요. 3개를 여기다가 넣어 다닙니다. 이런 캐논의 DSLR 배터리도 가끔 이렇게 넣어 다녀요. 이 양쪽 귀에는 배터리랑 블로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를 넣어도 되겠죠. 가방을 열면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안에 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와요. 이렇게 해두고 몇 개월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팅을 하고 이쪽에 봐도 노트북이 들어가고 나머지 수납 공간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제가 맥북 에어를 들고 다니거든요. 한 번씩 검색을 할 때 쓰려고. 이게 15인치예요. 15인치인데 여기까지 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이쪽으로 맥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도 칸이 몇 개가 나 있어요. 메모리 카드 같은 거를 넣으셔도 되고, 요거 저는 카메라 DSLR 리모컨을 넣어 다니거든요. 리모컨 배터리를 안에 또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SD 카드를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제일 위쪽에는 제가 5D 마크 4랑 보통은 신계륵 렌즈를 끼워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요. 1635를 넣기도 하고 50mm f1.8을 넣고 안에 또 여유 공간엔 다른 거를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는 77D랑 1080 렌즈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요. 이런 식으로 넣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제가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소니 RX100 MK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칸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는 제가 건전지, 외장 플래시 사용할 때나 조명 같은 거 사용할 때 건전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건전지를 넣고, 제가 항상 50mm f1.8은 들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자리에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파나소닉 GH5S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이쪽으로 77D, 5D 마크4 그리고 파나소닉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닫고, 그리고 닫고 나면은 이렇게 허리 라인에 또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제가 배터리를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카메라 배터리를 다 사용하면 여기서 배터리를 바로 빼가지고 교체를 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넣고요. 이쪽 자리에는 이렇게 건전지, 여분의 건전지나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또 배터리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관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보관이 끝나는데, 양쪽에 가방을 또 달아놨어요. 이쪽 가방에는 뭘 넣냐면 조명을 넣어요. 밤에 한 번씩 사용을 하잖아요. 이 조명을 이쪽으로 조명을 이렇게 해서 넣어 다니고, 그리고 소리만 반대쪽에는 소리가 왜 이렇게 나냐,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 고릴라 포드 5K 삼각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집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게 평소에 제가 들고 다니는 세트예요. 물론 망원 렌즈를 들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5D 마크4에 망원 렌즈를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장비를 조금 두고 갔어요. 1635 렌즈랑 50mm f1.8 렌즈랑 드론이랑 이렇게 해서 다 들고 가긴 했는데, 놀러 나갈 때는 가방에 드론을 넣어 간 날도 있고 카메라만 넣어 간 날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일본에서 원래 찍으려고 했었는데 소스는 한 2개 정도 찍어놨어요. 이런 세팅으로도 넣을 수가 있고 이런 세팅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잘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딱 카메라 가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쪽으로 또 공간이 하나 나 있어요. 이거를 바로 열잖아요. 좀 빡빡하게 열려요. 이게 훔쳐가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은 여기서 바로 카메라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고 여기서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카메라가 위쪽이 아니라 옆쪽에 있다, 옆쪽에 있어도 여기서 바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카메라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카메라가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꺼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글을 읽어봤을 때 도난 방지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방을 메잖아요. 가방을 메면 이거를 못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꺼내고 좌측에서 꺼내고 우측에서 꺼낼 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가방을 열려면 항상 벗어서 이렇게 놔둬줘야 돼요. 여기서 가방을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70-200 망원 렌즈를 마운트를 했다. 저는 지금 세팅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쪽으로 공간을 내면 이렇게 또 들어가거든요. 양쪽에 렌즈를 또 여러 개 두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들고 다녔어요. 망원 렌즈를 사고 나서 아싸 망원 렌즈로만 찍어야지 해가지고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 필드로 나갔을 때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렌즈다 보니까 지금은 캐리어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외장 플래시가 필요할 때는 여기에 외장 플래시를 들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쪽에 보면 카메라가 몇 대가 더 있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세팅으로 들고 가도 상관없겠죠. 제가 5D 마크 4랑 1635 렌즈를 끼웠을 땐 여기에 소니 액션캠이나 고프로 액션캠까지도 들어가요. 그 정도로 공간 활용만 잘한다면, 내가 장비가 여러 대가 있다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물론 450이 조금 더 괜찮긴 하지만 450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또 자크가 있어요. 이쪽에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딱 나져 있죠. 충전기 같은 거를 넣어 다녀요.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 위쪽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은 안 들어가네, 들고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도 들어갑니다. 맵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끼워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넣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카메라가 한 2대 정도 있고 렌즈가 한 3개 정도 있다, 충분히 들어가요.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캐리어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캐리어가 더 많은 용량을 실을 수 있고 하긴 하지만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 여행을 갈 때 계속 끌고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백팩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 일단 여행 갈 때 캐리어나 백팩은 일단 다 들고 가요. 다 들고 가서 나갈 때 오늘은 이걸 써야지, 오늘은 이걸 써야지 하는 것들만 이렇게 넣어서 백팩을 들고 나갑니다. 문제가 없어요. 금액대는 인터넷으로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약 16만원? 18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저가 기준으로 10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자세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통기성이 우수한,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본 갔을 때 메고 다니니까 등에 땀 나던데, 냄새는 잘 안 배이더라. 아닌데 내가 땀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뒷부분 뭐 통기성이 우수한 뭐 그런 거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앞쪽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막 달아놨잖아요. 삼각대를 넣을 수 있게끔 달아놨고 조명을 넣을 수 있게끔 달아놨는데, 이거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 다 꼽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요렇게 원래는 여기까지 달아가지고 외장 플래시도 2개 이렇게 넣어 다녔거든요. 카메라 가방 특성상 얘를 뒤집어서 열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얘들이 부딪히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바닥으로 둘 때 걸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빼놓고 양쪽으로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얘들은 지금 보면 놀고 있죠. 삼각대 넣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제가 들고 다니고 있는 로우 프로택틱 350 AW 가방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사용한지는 내가 5D 마크 4를 언제 샀더라? 뭐 1년 정도? 거의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찢어지거나 아직 흠잡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무겁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들면은 10kg 나와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갈 때 공항에서 재보니까 한 10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 때도 아, 여기 째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째진 곳이나 이런 것 없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빨았어요. 냄새 나나? 냄새도 안 나고 통기성이 우수하고만. 제일 먼저 리뷰를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 영상을 봐주신 분이 카메라 백팩 리뷰 좀 해달라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또 따로 빼서 카메라 가방 캐리어에 대한 리뷰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세팅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바꿔서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이렇게는 안 들어가나요? 저렇게는 안 들어가나요?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장비가 있다면 그렇게 맞춰보고, 없다면 대강 크기를 이렇게 해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준비하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얘가 지금 제가 좀 달랑달랑하게 해놔서 그런데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타이트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지퍼를 해서 락도 할 수 있고, 여기 가슴 쪽에도 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를 다 쓰면 여기서 바로 이게 샤샤샤샤 교체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싹 빼서 여기서 가방을 딱 열고 카메라를 꺼내기도 하죠. 앞쪽에서 뚜껑을 싹 열어서 렌즈를 꺼내서 교체를 하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